수재 화번하면 향수세제하고 선중명화면 그 다음에 한 줄 하고 넉 자까지 읽겠습니다. 나열 보물하야 출납 취여하며 유여시 등 종종 음식하야 위득 특존이라. 거기까지. 나열 보물하야 보물을 나열해놓고 그 거부장자가 앉아있는 주변에 뭐 어마어마한 것을 나열해놨겠죠. 보물을 나열해놓고 출납취여하며 그 보물이든지 아니면 뭐 돈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보내기도 하고 또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취하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보물과 돈과 일체 재산들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거기에 뭐 돈 받으러 올 사람, 뭐, 줄 사람,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이 거부 장자가 하고 있는 모습들을 그리고 있는 거죠. 유여시 등 이와 같은 등의 가지가지 음식함이 있어서 가지가지로 장엄하고 꾸민 것이 있어서 그런 뭐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보물을 주고받고 하는 것도 있는 거, 그런 것들도 다 그 거부장자의 어떤 그 모습들을 그리는 게 되죠. 그래서 위덕이 특존이다. 위엄과 덕화가 특별히 높더라. 위엄과 덕화가 아주 뛰어나게 아주 특별하게 그렇게 높더라. 거기까지 쓰시겠습니다. 나열 보물하야 이것도 다 우리 마음속에 다 있는 거예요. 있는 육반항일과 사습법과 사무량심과 인위예지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 마음속에 보물이니까 부처님은 이러한 것을 밖으로 바로바로 중생들에게 펼쳐 보이고 우리는 아직도 그게 못되고 이제 그런 거죠. 보물하여 출납 취여하며 내주기도 하고 받아들이기도 하고 취하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하면서
유여시 등 이와 같은 등의 가지가지 일이 있다. 종종 음식하야 가지가지 음식함이 있어서 위덕이 특전이더라. 그 다음에 또 옆에 딱 한 줄 위에서 네 번째 자까지 궁자 견부 유 대력세하고 즉회 공포하야 회례 지차로다. 거기까지 궁자가 견 보았다. 아버지가 이러한 대역세, 세력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여기 경전에는 역세라고 되어 있는 가장 그 큰 힘과 세력이 있음을 보고 보니까 어마어마하거든. 여러 개 얼굴만 빼꼼히 저 멀리서 이렇게 내가지고 그래도 한참 봤네요. 이 내용들이 많은 거 보니까 빼꼼히 내가지고 하, 볼만 자기는 뭐 평생에 처음 본 광경이니까 그런 광경들을 환히 이제 보니까 세력이 보통 아니거든.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진 분이라. 그래서 즉회 공포라. 곧바로 공포심을 품었다 이 말이야. 아이고 내가 올 곳이 아닌데 왔구나. 아 이거 큰일 났네. 이제 도망가야 되겠는데 어쩌나 하고 그런 상황이라. 그래서 회례 지차라. 그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후회하는 거야. 후회하면서 여기 오게 된 것을 지차 와서 여기에 이른 것을 후회 했더라. 그런 뜻입니다. 그 전혀 불교하고 인연이 없던 사람들이 큰 그 법회 또 특별히 이제 수준 높은 화엄경 법회 같은데 와서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한 1~20분 가만히 들어보니까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고 이거 영 나하고는 아닌 것 같다. 괜히 왔네. 괜히 왔네 하는 그런 그 생각을 이제 내게 되는 거죠. 아, 저 사무실에서 와서 나 뭐 접수하라면 어쩌나 하고 그런 그 공포심도 갖고 후회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여기 오면 접수해야 된다고 빨리 서명하라고 막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못난 아들이 그 사람이라는 게 참 그 마음의 차원이 너무 많아. 뭐 어떤 경제적인 차원은 그거 물론 이제 뭐 오늘날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그 차별이 있겠지만 그건 별거 아니고 또 신체적인 그런 뭐 건강에 대한 그런 차별도 뭐 상당히 그 차이가 많죠. 그렇지만 그것도 별거 아니야. 그러나 마음속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는 것이고 무슨 계산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면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 그 생각하는 수준이 그 사람마다 각각 차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그 마음을 키우고 좀 그 인격을 그 상승시키고 좀 넓히고 높이고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인생인데 그 인생을 좀 더 확대시키고 좀 더 폭넓게 하고 좀 더 너그럽게 하고 아 이렇게 좀 그 내 인격을 내 삶 사람의 된대면을 좀 이렇게 다듬어 가야 되죠. 이렇게 다듬어 가고 좀 좀 뭔가 이렇게 나은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건 이제 뭐냐? 이 바로 성인의 말씀, 성인의 가르침 이러한 것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불교의 어떤 법회에서 가능한 거라 어디 가서 이런 잔소리를 듣겠어요. 부처님으로부터 잔소리를 듣고 내 자신을 살피게 되고 내 자신의 못난 점을 좀 이렇게 버리고 따듬고 그리고 좀 더 이제 내 자신의 어떤 그 모습을 예를 들어서 조각품이라고 생각하면은 떼낼 거 떼내고 좀 보충할 거 보충하고 그래서 모양을 자꾸 다듬어 가는 거야. 아주 석굴암 부처님 같이 내 모양을 자꾸 내가 조각해 나가는 일이죠. 그게 마음의 세계에서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가능한 겁니다. 그 참 그런 것이 조금씩 조금씩 조각이 변해 내 모습이 변해가고 성인의 가르침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마음 씀씀이가 달라지는 거 이런 걸 느낄 때 아주 신기하죠. 아주 흐뭇한 어떤 그런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아 내가 이런 생각까지 이런 기특한 생각을 할 수 있구나. 그런 것을 느끼면은 아주 그건 참 큰 재산이죠. 그런 게. 즉회 공포하야 공포를 내서 여기 온 것을 후회하게 됐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 쓰시겠습니다. 궁자 견부. 궁자가 유대 역세하고 즉회 공포하여 곧 공포심을 품어서 해래 여기에 오게 된 것을 뉘우쳤더라. 그 다음에 한 줄 반까지 읽겠습니다. 절작신념하되 차혹시왕이며 혹시왕등이니 비아용역등물지처라. 거기까지. 절작신념하되 절 가만히 속으로 이러한 생각을 짓되 이 사람은 혹 왕이거나 저건 틀림없이 왕일 거야. 아니면 혹시 왕등이다. 아니면은 혹 왕하고 동등한 사람일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보니까 너무 어마어마하거든. 그래서 비아 용역 등물 지쳐라. 내가 용역 고용으로서 고용의 힘을 써서 어떤 뭐 쌀을 좀 얻는다든지 보리쌀을 얻는다든지 아니면 뭐
먹을 것을 좀 얻을 만한 그런 곳이 아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 내가 여기서 품팔이 해가지고 뭐 품값이라도 좀 벌어갈 그런 곳이 아니구나. 어디 왕궁에 가가지고 감히 함부로 그게 저 열두서 청와대 그 저기 저 청소부도 전부 신분 조회 다 해가지고 철저히 신분 검사해가지고 그 저 청와대 청소하게 하지. 예. 거기에 뭐 화장실 청소만 한다 하더라도 그 아무나 그 시키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멀리서 이제 문 앞에서 들여다보고 이제 그런 광경이 눈에 들어오니까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은 기껏해야 하루하루 그저 일당 벌어가지고 겨우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사는 그런 신세인데 그 수준에 내가 저기서 뭐 품이라도 팔아가지고 뭐 밥이라도 한 끼 얻어먹을까 그런 곳이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 이게 이제 우리 그 말하자면 부처님을 믿고 또 불교에 귀하고 또 부처님의 법을 공부하고 하면서 또 우리가 뭔가 불교에 대해서 그 내가 생각하는 그런 알량한 작은 소득들 그런 것을 계산하고 부처님을 믿는 그런 어떤 그 입장하고 또 진정 우리 마음의 세계에 어마어마한 또는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에서 큰 만행만덕을 갖춘 그러한 것하고 연관시켜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우리에게도 반성의 여지가 상당히 많죠. 이 사람이 그걸 반성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온 데 대해서. 읽겠습니다. 쓰겠습니다. 절작 신념하되 가만히 이러한 생각을 하되 혹시 왕이며 이 사람은 혹시 왕이냐 혹시 왕등이니 혹은 왕하고 동등한 사람일 것이니 비야 용역 등물 지쳐라. 내가 갈 곳이 아니다. 내가 품팔이 할 곳이 아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옆에 정도까지 한 줄 읽겠습니다. 불여 왕지 빈리하야 사력 유지하고 의식 이득이라 거기까지 불여 같지 않다. 왕지 빈리 가난한 동네 아주 가난한 사람들만 사는데 거기 가서 내가 늘 뭐 얻어먹고 또 뭐 걸음도 쳐주고 품팔이나 하고
그 일당도 벌고 이제 그렇게 해서 빈리의 왕지에서 가서 사력 힘을 써서 힘 쓰는데 유지 예. 힘쓸 땅이 있고 하는 말은 힘쓸 여지가 있고 그렇죠. 거기 가야 품팔이도 하고 뭐 청소도 해주고 밥도 한 그릇 얻어먹을 수 있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의식 이득이라 옷이라든지 먹을 것이라든지 하는 것을 쉽게 얻을 것이라 그거 하는 것만 갖지 못하다 이런 뜻입니다. 차라리 이 부잣집에 앞에서 이렇게 왕궁 같은 데서 이렇게 얼렁거릴 것이 아니라 저 가난한 동네 얼른 가가지고 거기서 그저 그 수준에 맞는 내 수준에 맞는 그런 일이나 좀 해가지고 옷이나 밥이나 좀 얻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불여 왕지 빈리 쓰시겠습니다. 멀쩡한 좋은 법회 잘 다니다가 에이 무당인 데나 가볼까? 딱 그런 생각이지. 무당인 데나 가볼까? 아니면 뭐 저기 뭐 아주 시시한 그 돌파리들 있는 그런 자리나 한번 가볼까? 참 그런 사람들 있죠, 들아 주변에. 아 여기는 내 수준이 아니구나 하고. 참, 그 이제, 그 우리 마음을 자꾸 키워야 돼요. 무한히 큽니다, 우리 마음은. 몸은 뭐, 그 받은 몸이 돼가지고 별로 변화가 없는데, 마음은 이게 모양이 없는 게 돼가지고, 무한히 크고 무한히 작아져요. 불여 왕지 빈리하야 사력, 환경보다 아기자기하죠, 이 아이가. 예. 힘쓸 사자입니다, 힘쓸 사. 힘을 쓰는데 여지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일식 이득이라. 의식을 쉽게 얻는 것만 갖지 못하다. 그 다음에 끝까지 읽겠습니다. 야 구주 차라가 혹견 핍박하야 강사 아작 이로다. 작신념이하고 질주이거러이다. 약구주차라가 만약에 오래 여기에 머물고 있다가 여기 저 그 뭐야 대문 밖에서 으름으름하고 있다가 혹견 핍박하고 혹 핍박함을 당하고 그런 소리입니다. 핍박을 네가 왜 여기 와서 하고 핍박함을 당하는 거라 그 온 김에 네 인마 들어가서 일 좀 해야 하고 막 강제로 일을 시키는 그런 것을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강사 아자이라 그 강제로 나에게 작 일을 시키게 함이로다 할 것이다 말이야. 여기 저 붙들려 들어가면은 실컷 일만 시키고 밥도 한 그릇 못 먹고 쫓겨나겠다. 작신념이 하고 이러한 생각을 하고 나서 질주이가 아니라 막 빨리 도망갔더라. 아주 뭐 정말 참 그 부잣집하고 아주 거렁뱅이하고의 그 어떤 그 차이점을 아주 잘 묘사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 보통 그 아무것도 배운 바도 없고 불법도 뭐 들은 바도 없고 한 새카만 중생이 무명 중생이 부처님과의 어떤 그 부처님의 그 덕화와 능력의 어떤 그 위대성에 대한 그런 그 관계를 비교해서 이렇게 잘 이야기해놨네요. 참 아주 비교를 잘 해놨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공부를 이 대성불교 같은 이런 훌륭한 가르침을 자꾸 공부를 하게 되면 마음이 이제 커져요. 아 그거 부처님도 뭐 우리가 그 못 될 바도 아니고 못 따라갈 바도 아니다. 우리도 뭐 그런 불성을 갖추고 있으니까 잘 연마하면은 머지않아 우리도 그런 그 자비와 지혜의 덕성을 갖출 수 있겠구나. 뭐 본래 가지고 있는데 그걸 이제 연마해서 드러내는 일이죠.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 중요한 거죠. 약구주차라가 쓰시겠습니다. 만약에 오랫동안 여기에 머뭇거리다가는 혹견 핍박하여 핍박을 당해서 이런 말입니다. 혹견자가 강작 아 강사 아작이로다. 억지로 나에게 일을 시키게 하겠다. 정확신념이 하고 이러한 생각을 짓고 나서 질주 이거 질주해서 가버렸다. 그 다음에 한 단락을 다 읽어버릴게요. 넉 줄인데. 아버지가 아들을 보다 그랬어요. 오늘 궁자 경화까지는 안 되겠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 부장자가 사자자에서 견자 변식하고 심대 환희하야 즉작신념하되 아재물고장을 금유소부로다 아상사념차자하되 무유견지르니 이홀자례하니 심적아원이로다 아수연유나 유고탐석이라 하니라. 거기까지 시에 부장자자가 장자가 부자인 장자가 사자자에서 큰 아주 부처님이 앉는 어마어마한 그런 그 자리에서 부처님 자리보다 훨씬 더 좋겠죠. 견자 편식하고 멀리서 아들을 보고 저 도망간 아들이 도망 막 간다고 했죠. 그 어떻게 도망간 아들을 보고 곧 알았어. 아들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자마자 곧 알았어. 심대 환희하여 마음이 크게 환희해가지고 적작신념하되 곧 이런 생각을 했어. 늘 이 아버지 생각이 뭐죠? 자기가 평생 벌어놓은 이 많고 많은 재산을 물려줄 아들을 찾는 것이 늘 오매불망 잊지 못하는 일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성공한 것을 자식에게 물려주거나 아니면 제자에게 물려주거나 최대한 잘하게
물려줄 그런 생각을 누구나 다 하고 있습니다. 그 근래 우리 도반들이라든지 또 뭐 이리저리 또 설사 도반이 아니라 하더라도 상황을 이렇게 보면은요, 그 자기 당대에는 자기가 능력이 있고 원력이 있어가지고 저를 잘 이룩해서 저를 잘 이룩하고 포교도 아주 잘해서 어느 정도 상당한 그 경지에 이르렀어.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해놓고 나서 이제 자기 제자나 상자나 뭐 하여튼 물려줄 만한 사람을 찾아서 물려줘야 되겠는데 그때가 됐거든. 이제 나이가 이제 70, 80 다 돼가니까 아,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단 말이야. 이제 힘도 없고. 그래서 도대체가 물려주려고 몇 년을 그렇게 했는데 도대체가 그런 마땅한 사람이 안 나타나는 거야. 또 와서 뭐 이렇게 내가 이어받아서 잘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거의 사기성이 농후해가지고 사기성을 가지고 이 사람인데 잘 보여가지고 이 절이나 물려받을까 하는 그 욕심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아. 뻔하잖아요. 그리고 뭐 상계라고 이름 걸어놓은 사람도 영 시원찮고 도대체 이 절을 맡아가지고 그 이어나갈 그런 인물이 못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주 고민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팔아버린 사람도 있고 아예 절을 막 얼마 한 반값 정도 받고 팔아버린 사람도 있고 여기 저 가까이는 우리 도반 여기 저 부산에 있는데 그 고민을 아주 여러 해를 하다가 도저히 자기 상자고 자 그 밑에 와서 사는 사람이고 도대체가 이게 인연이 안 닿아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동국대학에다 줘버렸어. 기증을 해버렸어. 여기 경주 동대에다가 여기 부산에 있는 절이니까 경주 동대에다 줘버렸어. 경주 동대에서 관리하세요. 그래놨어. 그래가지고 경주 동국대학교 무슨 뭐 지부 사찰 이런 식으로 팻말을 떡 달아놓고 교양대학을 여니까 아주 잘 되는 거야 또. 동국대학교 교수들이 와서 또 강의하고 하니까 격도 높아 보이기도 하고 그런 예도 있고 또 어떤 그 내가 아는 도반은 팔아버려서 아예 저를 한 70, 40년간 저를 이렇게 해가지고 70한 중반쯤 됐는데 아예 저를 팔아버렸어. 물려주려고 백방으로 찾아도 자기 사제인데도 뭐 그 하라고 하니까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아니면 뭐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도둑들이거나 뭐 그런 거예요. 주로 아주 고민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평생 동안 한 3, 40년 절을 이렇게 놓으면요 그 절값이 대단하거든요. 보통 몇십억 정도는 된다고 아무리 못해도 그렇게 되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물려줄 사람을 애착이 왜 없겠습니까? 평생 그 힘을 바쳐서 그렇게 이룩한 절인데 그 애착은 있는데 아무에게나 물려줄 수는 없고 그냥 줄 수도 없고 아주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이 부자가 오매불망 나이가 이제 들어가지고 죽을 때가 가까워 오니까 그 생각하는 게 자식 얼른 만나가지고 그 자식에게 다 재산 물려주는 거라. 그래서 이걸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에게다가 견주어서 말씀드리면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평생 당신이 이룩한 그런 그 깨달음의 경지를 그대로 설하니까 놀라 자빠져 버리지. 환경 궁자가 경악해 버린 거야. 그러지. 그다음에 차츰차츰 이제 뭐 가르쳐 가지고 그렇게 이제 자기 당신 속에 있는 그 깨달음의 경지를 다 일러줘야 되겠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그런 그 깨달음의 경지를 마음 놓고 이야기해 줄 상황이 됐고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제자들의 그 수준도 성숙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제자들을 만나서 이제 마음 놓고 이야기하게 됐으니 너무나도 탄연쾌락이다. 너무 기분 좋고 마음이 놓인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부처님으로 견주어서 말하자면은 여러분들도 그동안 이룩한 재산들 자식에게 물려줘도 사실은 그렇게 마음속 내킨 건 아니죠. 그렇지만 어떻게 제일 그래도 인연이 많은 사람이 자식이고 거기 저기 명심보감인가 보면은 왜
재산을 많이 모아서 아들에게 물려준다 하더라도 아들이 꼭 그것을 다 지키고 유지하지는 않는다. 자기는 그렇게 고생 안 하고 물려받으니까 거의 다 몇 년 안 가서 까먹는 거야. 아버지는 고생고생해서 그 모은 재산이니까 쉽게 쓰질 않아. 쉽게 써지지 않아. 근데 아들은 고생 안 하고 물려받으니까 아, 이건 뭐, 쉽게 보는 거야. 가볍게 봐가지고 그냥 몇 년 안에 다 까먹어버려. 그렇다고요. 그리고 또 옛날엔 책이 참 귀했잖아요. 책을 많이 모아가지고 자식에게 다 물려줬어. 그렇다고 자식이 그 책을 다 읽나? 안 읽는 거야. 반드시 그 아들이 다 읽는 것은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음덕을 쌓아가지고, 덕을 많이 쌓아가지고, 그, 덕을 많이 쌓아가지고, 그 덕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훨씬 낫다.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도, 책을 물려주는 것보다도, 덕을 쌓아서 물려주는 것이 훨씬 낫다. 그렇죠. 가난한, 그, 사람들에게 평소에 잘 나눠주고, 흉년이 되면 좀 잘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나눠주고, 병든 사람이 있다면 또 가서 치료비도 주고, 평소에, 오랫동안 그런 생활을 이제 해왔다. 그것이 훨씬 더 또 재산을 모아서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보다도 그 음덕이 자식에게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 그랬어요. 아주 그 명심보감에, 참 그 감동적인 이야기죠. 자, 이거 쓰시겠습니다. 시 부장자가 부자인 장자가 내가 설명 안 했죠? 예. 이 장자가 사자자에서 아들을 보고는 곧 알았다. 그래서 마음에 크게 환희했어. 작신념은 하되 여기까지죠. 아, 재물, 고장을. 내가 재물이 많고 뭐 재산이 엄청나게 많아. 그래, 창고도 많고 그래요, 고장을. 금유소부라. 지금의 부촉할 때가 줄 바가 있다 말이야, 지금. 아들 만났으니까 저 아들 어떻게 하더라도 마음을 키워가지고 주면 되겠다. 그리고 아상이 사념 찾아 하되 내가 항상 이 아들을 생각하고 생각하되 무유 견지려니 볼 이유가 없어서 한 번도 50년간 찾아 헤맸지만은 보지를 못했는데 이 홀 자리라 홀연히 스스로 와서 스스로 와가지고 저기 지금 문 밖에서 저렇게 이제 보고는 그냥 도망가고 있다 이 말이야. 심적 아원이로다 아주 매우 내 원에 맞다. 적합하도다. 그런 말입니다. 너무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일이 성사가 되는 그런 상태가 됐으니까. 그래서 아유 연연아, 내가 아수 연연아, 나는 비록 나이가 들었지만, 나이가 들고 늙었지만은 유고 탐석이라 하니라. 오히려 짐지 그 자기의 재산을 탐하고 아끼고 있었다. 아무에게나 줄 수는 없고 저도 그런데 보존도 못하고 하니까 그걸 계속 아끼고 있었다. 아까 그 스님들이 절을 만들어가지고 한 3, 40년 동안 잘 가꿨는데 그에 대한 애착이죠. 부처님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요걸 제대로 전하고 발전시킬 그런 그 후손이 있거나 제자가 있거나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못 되니까 그 애착하는 마음은 있고 그런데 마침 아들을 보았으니까 너무 좋다. 이런 상황을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자, 쓰시겠습니다. 시부장자가 사자자의
견자 견식하고 심대 환희하여 마음이 크게 환희해가지고 즉작 신념하되 곧 이러한 생각을 하되 아, 재물 고장을 나의 재물과 창고 보물 창고들을 금유소부로다. 지금의 줏대가 있다. 참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줏대 없는 것도 그 큰 문제예요. 금유소부로다. 아상사념 찾아 하되 무견지르니 볼 수 있는 까닭이 없었는데 이홀 자리하니 그러나 홀연히 스스로 왔으니 심적 아원이로다. 내 원에 아주 심히 들어맞더라. 아유 연현아 내 벽 나이가 들었으나 나이 들면 뭐 탐심이 더 많죠 노탐이라고 자기가 스스로 벌어놓은 돈이라든지 뭐 깨달은 도라든지 그 모으는 재산이라든지 이룩한 모든 것들이 얼마나 애착이 가겠습니까 그건 뭐 나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거죠.
그 평생 안 가르쳐 주고 있다가 죽으면서 털 하고 죽었으니. 털을 뜯고 팔아라, 이 뜻이라. 유고 탐석이라 하니라, 오히려 진지 탐하고 아꼈다. 그렇죠. 나이 들수록 뭐, 자기 그 피땀이 묻은 것인데, 어떻게 쉽게 그렇게 애착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유고 탐색이라 아니라 다 쓰셨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